이왕시 소식을 바로 지금 알아보는 청바지 뉴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민지입니다. 11월에 준비한 청바지 뉴스는 깊어가는 가을에 어울리는 영상 스케치를 준비했는데요. 가장 먼저 선보일 내용은 제35회 의왕시 시민의 날 기념식 및 체육대회입니다. 의왕 시민이 주인공인 제35회 의왕시 시민의 날 기념식과 체육대회가 부곡 체육공원에서 열렸어요. 선수단 입장과 동대항 체육대회, 그리고 명랑운동회까지 다채롭게 마련된 축제의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제는 수도권의 명소로 자리 잡은 의왕시 코스모스와 핑크뮬리. 올해도 많은 분들이 찾아올 만큼 예쁘게 피었는데요. 색색의 아름다운 코스모스 꽃과 핑크핑크한 핑크뮬리의 분위기를 만끽해볼까요? 의왕시 중앙도서관에 가면 의왕시에서 운영하는 국립박물관인 의왕향토서류관이 있는데요. 의왕시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의왕시 관련 유물을 수집하고 연구하여 전시하는 공간입니다. 색다른 느낌을 전달할 의왕향토서류관 모습 보면서 11월 청바지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에도 시민에게 꼭 필요한 소식 들고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